자, 종료기 18 맞죠? 네. 어떤 내용 배웠나요? 뭐가 몇 번째로 온다? 오케이.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오케이. 그래서 후의 뜻은 누가? 그러면 검은 온다? 오다. 아, 오다구나. 셀들은 세 번째. 그래서 컴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니까 누가 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누가 오는지 묻고 싶으면 who comes 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나타내는 말로 네. 만약에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온다면 호랑이가요? The tiger Tiger. are 어린가? 호랑이가 온다. 누가다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말 붙여주면 되겠죠.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옵니다.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는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이시고요. 그러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 더즈 까지 얘기해 주셔야죠. 네 됐습니까? 누가 세 번째 오는지 묻고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온다고 답해볼까요?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했더니 The tiger comes third. 오케이, 묻는 말하고 답하는 말하고 그냥 요구에 대한 답만 집어넣어주면 순서가 똑같네요. 네. 원래는 묻는 말 만들어줄 때는 여기 있는 더즈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다에서 누가가 궁금할 때 순서가 바뀌게 됐어요. 여기 숨어있던 더즈는 계속 더즈가 사실 이렇게 나와서 여기 있고 싶었어. 네. 그래서 더즈 후 컴 third 하고 싶었는데 묻는 말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얘들보다 더 대장이야. 네. 제일 앞에 있어야만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얘가 이 더즈가 얘를 쳐다보고 엄마야? 얘가 이제 다시 들어왔어. 네. 됐습니까? 그래서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중요한 표현들인가 봐요, 이게. Who 네. comes sixth?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토끼가 여섯 번째로 온다면? The rabbit comes sixth. 그렇죠. The rabbit comes sixth. 마우스 마우스? comes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일단 듣고 싶으면 더 마우스요. 누가 첫 번째로 오니라는 질문이 만들어지겠네. 누가 첫 번째로 오니라는 표현은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누가 첫 번째로 오는지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했더니 The mouse comes first. 오케이, 누가 생쥐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제일 쉬운 거. 더 마우스는 안만 길어봤자. 더 마우스는 안만 길어봤자 잇. 오케이. 만약에 내가 1등으로 온다라는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1등으로 온다. 내가 그러면 1등으로 온다? I 뭐지? 내가 1등으로 옵니다. 내가 1등이에요. 내가 온다. 순서는 똑같네요. 내가 온다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comes first. I the first 하면 어디가 틀렸게요? 뭐지?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어떨 때 어떤 조건일 때 하다시 이거는 네. 무슨 게임을 하는 규칙을 배우는 거하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를 쓸 때는 어떤 경우에 하다시 더즈를 쓴다고 그랬어요? He, she, it. 이게 he예요? 아니요? she예요? 아니요? is예요? 아니요? 근데 도대체 왜 하다시 더즈를 씁니까? 아. 내가 1등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I come first.
무슨 아이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아니 난생 처음 본다 아이컴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두. 더듭니까? 더듭. 문제의 더듭. 예. 아니 또 구분 언제 하다시 두 언제 하다시 더든지 모르고 있네. 예. 그래서 The snake comes. 미안, 다섯 번째가 peac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다섯 번째로 온다 하고 싶으면 그들이요? 그들이 다섯 번째로 그들이 다섯 번째로 온다. They. 네. 요 문장 항상 누가다부터 만들어서 묶어주라니까요. 네. 그들이 다섯 번째로 온다. They comes, 네. peeps. I come. 아, 컴이요, 잠시만요. 컴이요. They는 남자 한 명이야? 아니요? 또 해야 돼, 이거. 여자 한 아니요? 명이야?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야? 아니요? 그럼 데이 컴즈야, 데이 컴이야. 데이 컴요. 뭐 자꾸 데이 컴즈 그거 왜 헷갈리는데? 네. 그들이 다섯 번째로 온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They comes peeps. They comes fifth 하면 되겠죠? Come. They comes라. Come. 오케이. 똑같은 얘기 몇번 했는지 지금. 계속해서 The horse comes seventh.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만약에 그 말들이 일곱 번째로 오면 그 말들이요? 말들이 일곱 번째로. The horses horses comes comes seventh. seven. 맞나?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말이 여기에 위에 더 홀스 컴즈 세븐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더 줘. 왜 하다시 더즈를 해야 되죠? He, she, isn't. 이게 뭔데? 얘요, issue. 그래서 더 홀스는 안방기를 선생님이 누가 다를 만들어 놓고 네. 항상 얘를 안방기로 먼저 해보지 그치? 이 네. 경우에는 이시지 그치? 네. 그 말들이 일곱 번째로 아. 온다는 뜻은 The horses comes seven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맞아요? 아니요? 그럼 어디가 틀렸는데? 컴. 어? The horses come 해야 돼? 왜 그런데? 말, 그 말들은요, 데이라서요. 이거 똑같은 거몇번 얘기해 줘야 되냐? 어? 그다음 계속해서 더 치킨 comes be 아 tense. The chicken comes tenth. 누가 그 닭이 온다. 똑같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지? 또 물어봐야 돼요. 뭡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she does. 하듯이 더즈인 이유는 그 오는 행동을 누가 하는데 그 더 닭이 하는데 치킨 이 녀석은 안 만들어봤자 다음 eat. 주에 또 얘기할 때는 이시니까. 에. 그럼 그 닭들이 열 번째로 오면 The chickens come tense. 이렇게 바뀌겠지. 네.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두예요? 왜 하다시 두예요? 더 치킨즈를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데이가 되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till Still이구나. Still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running.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저거 아니고 animal. 비동사. 오케이. 누가 여섯 마리 동물들이 다 여전히 달리는 중이야. 이름이 비동사.
근데 비동사 종류는 am, is, are. is, are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are 써야 됩니까? six animals는요 안 만 길어봤자 하면 they가 되거든요.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이기 때문입니다. 와우, 똑똑하다야. 맞나? 자, running은 뭐로부터 왔습니까? run으로부터 왔죠. 네. run의 뜻은 달리다죠. 네. 달리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니까 뭐 할 권리가 있어. ing 붙일 권리가 네. 있죠. 재미로 ing 붙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달리다라는 뜻을 벗어나기 위해서 ing 붙였죠. 네. 오케이. 몇 가지 뜻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뭐 하고 뭐. 달리는 중. 달리는 것. 달리는 거고 달리는 것.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 어울리지? 달리는 중. 달리는 이 어울리죠. 네. 그럼 달리다가 달리는 이란 뜻이 됐을 때는 시가 바뀌었네요. 네. 무슨 시로 바뀌? 어떤 시요?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러닝맨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은 합쳐서 어떻다가 되죠. 네. 달리는 중이니 달리는이 달리는 중이다가 되고요. 네. 자, 여기 스틸의 뜻은 뭐예요? 스틸의 뜻이요? 어. animals are still running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기 네. still의 뜻은 이게 뭐겠어? 여전히? 여전히 아직도 라는 뜻이죠. 아. 아? 오케이. 그럼 이건 무슨 시일까요?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응. 여전히라 언제 어디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떤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언제? 언제 달리니? 그러면 이게 여전히 아, 언제인데. 누구? 누구 그랬더니 여섯 마리 동물들이 뛴다고 그러지 않나요? 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전히가 달리고 있어. 여전히가 도대체 누군데? 어. What? 무엇? 무엇을 달리니? 그랬더니 여전히를 달린다. 이거 뭔가의 이름인가봐요? 이 들고 와봐. 펜 들고 와봐. 어, 펜 이름씨니까 들고 올 수 있네. 여전히 이름씨면 무엇이니까 들고 와봐. 여전히를. 하하하. 뭐지? 어, 여섯 마리 동물들이 어떻게 달리고 있다고? 여전히 어, 어찌 달리고 있다고? 어? 어. 어찌 달리고 있다고? 여전히 아직도 달리고 있어. 아. 어, 아직도 달리고 있네. 여전히 달리고 있네. 어찌 달리고 있다고? 여전히 무슨 시야? 어떤 시? 어찌 시? 아, 어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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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달리고 있다고? 여전히 그러니까 헤이,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사람이 듣고 싶어. 6요? 어, 개수가 궁금할 때 묻고 답하는 거 가르쳤는데? 네. 몇 마리의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인가요? 라고 묻겠네? 개수가 궁금하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이니? 라고 How many? 어? 어? 뭐라고? How many? 그래,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many six? 아, 궁금한데 대답 속, 묻는 말 속에 대답도 집어넣나 봐요? 궁금해서 묻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면 묻는 말에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대신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몇 마리의 동물들이 아직도 뛰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How many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몇 마리의 동물들이 아직 뛰고 있는 중이니?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Six animals are still all still running.
오케이. 개수가 궁금할 때는 얼마나 많은 몇 개의 라는 표현이 뭐다? How many? How many? 그러니까 How much도 있었지만. How much는 양이 궁금할 때 쓰는 네. 거고요. How many는 개수가 궁금할 때 쓰는 네.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3요? 네.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니까? 네. 오케이. 자, 이거 내용이 뭐에 대한 얘기? 띠에 대한 얘기 혹시 알아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해. 응? 띠에 대한 그리고 얘기인 거 알아요? 띠요? 예. 너 무슨 띠야? 저요? 태권도 띠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호랑이 띠요. 무슨 띠야, 너? 호랑이 띠요. 호랑이 띠? 너 나랑 같은 띠네? 오케이. 호랑이 띠가 몇 번째 띠예요? 누구지, 또? 네. 세 번째 띠입니다. 아. 자, 쥐, 축, 소, 인, 호랑이, 묘, 토끼, 신. 신이 뭐였더라? 헷갈리네. 신. 닭인가? 오케이. 그렇구나. 하여튼 그거 12마리의 동물들이 달리기 대회에서 1등을 뛰어가는 얘기 나옵니다, 오늘. 오케이, 그렇구나. 보겠습니다.